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신규 감염자는 190명입니다. 182명은 오클랜드에서, 7명은 와이카토, 1명은 노슬랜드에서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내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오클랜드 지역의 경계 경보를 레벨 3 스텝 2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클랜드의 가게와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야외 모임을 25명까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카페와 푸드코트는 문을 열 수 있지만 테이크어웨이만 가능합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25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오클랜드를 방문해서 기업과 지방정부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현재 오클랜드 세 군데 지역 보건국은 모두 1차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곧 새로운 신호등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던 총리는 어퍼 노슬랜드 지역은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59분에 경보 2단계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면 크리스마스까지 하루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는 거의 100일 동안의 록다운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2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모임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합니다. 호주는 지난주 월요일 국경 봉쇄를 완화했지만 대부분의 주가 경계선을 피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은 여전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는 2차 백신 접종률이 90%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주 경계를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퍼 노슬랜드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59분부터 경보 2단계로 완화되고 오클랜드는 수요일부터 레벨 3 스텝 2로 완화됩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190명이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